제가 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 외국의 정치인들도 많이 만났는데 특히 일본 사람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야, 니들 좀 독일처럼 한 과거천상 멋있게 딱 해놓으면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편해지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도 참배하지 말고 이게 독일처럼 하면 얼마나 멋있냐 그렇게 좀 해보면 우리가 우리도 편하게 니들이랑 협조할 수도 있고 한일 간에 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우리 보고 과거 청산하라고? 너희들이나 잘해.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쓴 사설을 쓴 조선일보. 국어인 일본말을 써야 되니까 조선을 말선동에 앞장섰던 조선일보가 니들 국민들이 가장 애독하는 신문이잖아.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야, 니들 국민묘지 가봤더니 전범의 졸개들이 바글바글 묻혀있더라. 거기는 왜 참배하면서 우리 보고 그런 얘기 하느냐? 니들이나 청산 똑바로 해. 맞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일본 사람 한일 관계에 혼냅니다. 일본이 혼냅니다. 본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 문제 붙들고 아베 안 만난다 그러면서 몇 년간 앙탈을 부리더라고요. 그 저거 안 통할 텐데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결국은 이상하게 결론 내리고 말더라고. 아, 저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앙탈을 부렸나. 전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를 진짜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저 같으면 그거 처음부터 그 문제 제기 안 했습니다. 얻어낼 수 없는 걸 끝내 그냥 적당히 마무리해가지고 그 의도를 해야 될 거를 왜 그걸 문제 제기를 집권 초기부터 그렇게 강하게 합니까? 최근에 제1야당의 당대표 뽑혔습니다. 뽑히자마자 그 다음날 국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참석을 흔들어야겠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옛날의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 그 똑같을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아. 그럴듯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희 집이 대전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고속도로는 없고 철도만 있을 때잖아요. 호남에 있는 독립운동한 광복군들 영남에 있는 독립운동한 광복군들이 서울 왔다 갔다 하면은 기차를 타고 하다가 대전에 저희 집에 들립니다. 그럼 며칠 동안 저희 선친이랑 같이 이렇게 저녁도 하고 그럼 저는 막걸리 심부름 하고 담배 심부름 하는 거 어깨너머로 대화에는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입력해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국민 단결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총화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승만과 박정희 국민 단결 국민 총화가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라 이 얘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의 내선일체와 무엇이 다르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일제시대의 내선일체와 다른 게 없다. 친일파들이 중심이 된 나라에서의 국민총화, 국민단결,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의 정의는 국민 갈등입니다. 분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4.19 혁명이고 그것이 6월 항쟁이고
그것이 사산항쟁이고 그것이 올팔항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이고 정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있는데 그게 통합하겠다고 단결하겠다고 했던 이철승이가 그것이, 그것을 내세우자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친미애가 문재인이가 이승만 박정희 요섭학만 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간다고 그럴 때, 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않구나. 아직도 진짜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않구나. 멀었구나. 그건 통합이 아닙니다. 친일파가 중심으로 있는, 친일파를 청산한 다음에 통합은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다.